다음은 데모 모드로 바뀌는 윈도우 7의 경우인데요. 먼저 이제 윈도우 XP 경우처럼 요걸 체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윈도우 7에서는 처음에 라이센스를 만들 때 와이어드로 만들었으면 계속 와이어드를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와이어드를 안 쓰고 와이파이를 쓰는 순간 그 네트워크가 디세이블이 돼가지고 자동으로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처음에 와이파이로 라이센스를 등록했으면 계속 와이파이를 써야 되고 와이어드로 등록을 했으면 계속 와이어드로 써야지 중간에 그걸 바꾸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납니다.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현재로서는 구입처에 문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